일단 킥은 제일 한번 잘해 보십시오. 선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슈팅 그리고 패스 배워봤잖아요. 네. 네. 오늘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어요? 오늘은 프리킥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프리킥 아시나요? 프리킥.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. 볼의 어느 부분을 찼을 때 볼이 위로 뜰까요? 끝부분. 네. 아랫부분? 그렇죠. 발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공의 아랫부분을 찼을 때 공이 이런 식으로 뜨겠죠. 그렇게 발이 뒤로 갔다가 올라오는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체의 밸런스도 이제는 잘 잡아주셔야 돼요. 팔을 일단 양쪽으로 뻗고, 그렇죠?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차면서 몸의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될 거예요. 왜냐면 팔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잖아요, 저희가.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아요. 자, 볼 옆에 디딤발 놓는 건 똑같아요. 자, 똑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발 끝으로 볼의 밑부분을 찰 거예요. 네, 밑부분을 이런 식으로,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이제는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과 다르게. 오! 좋았어요. 오, 잘했어요. 진짜 잘했어요. 네. 굉장히 부담스럽네요. 네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자, 조금 더 볼 밑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. 해볼게요. 네. 말인 분.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, 코치님?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?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들어가시고. 잘 보세요, 여기 하시는 거. 네. 확실히 잘해요, 지금. 자. 오. 오. 좀 알려주세요,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네, 그 밑에를. 밑에를. 총 밑에를. 네. 좀 이렇게 퍼올리는. 퍼올려요. 퍼올려요? 네. 약간. 네. 좀 더 강하게 좀 자신 있게 찼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. 네. 자, 지금 100점 한 번에 맞추면 돼요. 100점 한 번.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. 두 번. 화이팅. 디딤발 놓고. 네. 디딤발 놓고.
도전. 일단은 굉장히 힘들었고요. 숨이 좀 있었는데, 근데 힘든 것만큼 이게 이제 코치님의 코칭에 더해지니까 확실히 몸에 익히는 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확실히 다른 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, 더 훨씬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스타디오 구독자 여러분,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